보마. 아, 연락이 많이 오네요. 지금 하나씩 피죠. 아, 오늘만 30명 오는 것 같은데.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기 유튜브 보고. 아, 네. 아, 네, 유튜브 보셨어요? 예, 예. 드렸거든요. 아, 구독자님이세요? 아, 네. 유튜브 네. 잘 보고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연락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예. 아, 네. 네네. 아, 저기, 그, 제가 유튜브 보다가. 네네. 그, 스페셜 안보험이었나? 아, 예, 스페셜 안보험이요? 예, 좀 있으면 없어지죠. 예, 예. 네네네. 그때, 좀 없어진다고 네. 해서. 가입을 하고 싶기는 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전화 드렸거든요. 그러세요? 일단 잘하셨고요. 네. 이 스페셜 안 보면 하나 생명권인데요. 기존부터 나왔는데 지금 이제 11월 6일자로 이 보험이 아예 뭐 축소도 아니고요. 이 상품 자체가 없어져요. 네. 왜냐면 지금 현재 업계의 유사함이 2천만에서 1천만원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스페셜 안 보험은 유사함이 2천만원까지 보장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그렇지 않아도 하나생명 점쟁이 통화했었는데 스페셜 안보험 없어지고 유사함이 2천만에서 1천만원 내려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네.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거든요. 갱신형이라서. 네네. 제가 그. 네. 제가 45살이고. 네. 저희 남편은 47살인데 그럼 보험료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아, 두 분 다 하실 거예요? 네, 각각 따로. 일단은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일반암 1억이고요, 모든암 그리고 소외감은 5천, 유사암 2천, 암사망 1천만원 하면 보험료가 한 5만 6천원 정도 나오시고요. 얼마요? 5만 6천원이요. 5만 6천원이요? 네, 저렴하죠. 네네네. 예. 제 거는 그렇다는 거죠. 왜냐면 이걸 비갱신형 하시면 20만원 정도 돼버려요, 진짜로요. 매우 비싸요. 갱신형이 한데 20년 갱신이니까. 지금 45살이면 65세까지 20년간 충분히 보장받으시고 그 이후에 보험료가 좀 인상이 많이 됐다 그러면 그때 해지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갱신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럼 저희 남편은 47인데 그러시면 보험료가 한 7만 5천원 정도. 네네. 아,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근데 일반화 1억이면 모든 암에 대해서 1억 보장이 되는 거예요. 매우 좋죠.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부터 제 전화 지금 불티나게 오고 있습니다. 이게 11월 6일이면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수, 목, 금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예, 하여튼 바쁩니다. 예. 네. 제가 뭐 이거 뭐 다른 뭐 사실 뭐 암 보험이나 뭐 이런 걸 잘 몰라요. 모르는데 주변에서 지금 이 보험 되게 좋다고 네, 맞아요. 얘기는 예. 했는데 또 유튜브에서 이게 뜨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여쭤보려고 전화를 한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은 그 전에 보험 든 것 중에서 네네. 암이 걸리면 네. 보장이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네네. 그거 받으면은 이거는 못 받는 건가요? 그게 무슨 뜻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기존 거랑 중복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모님께서 만약에 5천만 원 있다, 그러면 지금 일반하게 1억 있으면 1억 5천 다 중복해서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뭐 실손처럼 비례 보상이 아니고요. 뭐 10개 있으면 10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중복 보장. 그러면은 여기서는 당연히 1억이 나오고 네네. 그리고 제가 다른 데 이제 가입한 데서도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암만 되는 건가요? 아, 이게 이제 일반암이 있고요. 근데 소외감이 있어. 혹시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 차이점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잘 모르신 것 같아서. 예. 네. 일단은 일반암은요, 모든 암이에요. 네. 모든 암에 대해서 1억 통크게 보장이 되시고요. 소외감은 여성분들은 유방암, 남성분들은 전립선암, 그 초기 갑상선암 제외한 갑상선암이죠. 그러니까 초기 갑상선암만 아니면 5천만 원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외감이고요. 유사암은 갑기경제라고 해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선 용량, 대장전망대암. 네, 이 다섯 가지가 각각 2천만 원씩 지급이 돼요. 그리고 암사망 특약이 1천만 원, 이게 네 가지가 세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끝나고 나서 요거 있어요. 저희 전단지 저희 이게 네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게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뇌혈관이랑 허혈성 예 그리고 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가 들어가고 몇 가지가 더 들어가요. 특약이 원하시면. 아, 네. 네네. 그러면은. 제가 이거 가입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아, 가입 네. 아, 지금 하실 건가요? 네.
네, 예, 그러면, 남편도 네, 이거 곧 없어진다고 한번 네네. 알아보라고 해서 네네. 그래서 지금 얼른 전화 드렸는데 그러면 그러면 가입이라도 할 제가, 수 있는 네, 방법 가르쳐 혹시 주시면 저거, 네. 뭐 병력은 있으신가요? 좀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면?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아, 없으세요? 네, 또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제가 네네. 그 건강검진을 이제 12월 전에, 올해 12월 전에 이제 할 아, 예. 이제 예정이거든요. 건강검진 시즌이 돌아오긴 했죠. 예. 네, 네. 그래서 혹시, 그 면책기간이라고 하나? 아, 그쵸. 네. 모든 생명보험 손해보험에 면책기간이 있거든요. 어린이보험 제외하고요. 근데 이 보험의 네. 장점이 뭐냐면, 일단은 일반원 같은 경우는요, 면책기간이 있지만 감액기간이 없어요. 그 뜻은 뭐냐면, 지금 가입하시면 90일 동안은 보장이 안 되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90일 지나서 가시는 게 낫고요. 만약 10월 달에 건강검진에서 암이 안 나오시겠지만, 암이 네. 나왔으면 보장 못 받아요. 90일 동안 지나야 돼요. 네.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90일 그것 좀 하여튼 오픈테크하면 어떻게 해요? 그 뭐, 예, 받아, 건강검진 받으시던가 아니면 90일 지나서 건강검진 받으셔야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1년 전에는 50% 원래 보장이 되는데, 이 상품은 1년 전에, 1년 이후에, 그럼 감액기간이 없어요. 일반암은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사암 있잖아요. 갑기영제. 네. 네. 이네 가지 암, 다섯 가지죠. 대장전망량까지. 이 다섯 가지 암은 가입하고 바로 보장이 돼요. 면책기간이 없어요. 근데 이 특약은 이 다섯 가지 항목들은 이제 면책기간이 없는 대신에 감액기간이 있어요. 1년 전에 50%, 1년 이후엔 100% 보장이 되죠. 네. 그래서 뭐, 솔직히 건강검진 전에 이게 가입을 하시면 좋은데, 물론 다섯 가지 암이 다음 달에 건강검진 받으면은 보장은 돼요. 1년 전이니까 50%는 보장이 되겠죠. 1,000만 원. 근데 일반 암은 90일 면책기간이 있기 때문에 90일 이후에 건강검진 받으시던 아니면 이번에 진단 받으면 포기하셔야 되죠. 예. 근데 뭐 암은 안 걸리겠죠. 뭐 여태까지 건강검진 잘 받으셨는데, 예. 위가 좀안 좋아가지고 아, 그러세요? 건강검진을 네. 받으려고 하는 거라서 뭐 별일 없으실 혹시 겁니다. 몰라서 예. 아니면 90일 지나서 하셔야 돼서 시간이 근데 솔직히 90일 면책기한이 있어요. 일반암은요. 예. 그 유사암은 근데 없어도. 이게 예. 11월 6일에 없어진다고 해서 그럼요. 보험료가 매우 그래서 이제 빨리 저렴하잖아요. 들긴 해야 네네. 되는데 그러시면 설계서 일단은 카톡으로 보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생각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그럼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네네. 네, 네,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네. 계세요.